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황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된다. 황폐한 것이 경작이 된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계속 그렇게 써 있어요. 황량하고 무너진 성벽이 사람이 산다. 변화가가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계속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황량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곳이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황폐하고 쓸쓸하고 적막한 곳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정말 변화하고 사람이 많은 살아있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하면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죄를 벗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봐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중학교 때부터 욥기를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솔직히 욥이 무슨 죄 지었어요? 아니 여러분 욥기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지 마. 아니 근데 어떻게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손 들어보려니까 3분의 2밖에 안 되네. 아까 2부 예배는 더 없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욥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욥을 봤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다고요. 근데 그 욥을 마귀라는 놈이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이 다 깔려 죽어버려요. 아니 또 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쳐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몸이 썩어 들어가고 구데기가 몸에서 끓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로다. 아니 그런 욥을 하나님 회복 안 시켜주고 친구들로 와서 계속 며칠 동안 너 숨겨놓은 죄 있지? 까닭없는 창상이 있냐? 꼬집고 그냥 막 비웃고 그래요. 그게 욥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욥기 이제 끝장이 42장인데 42장 6절에 가서 욥이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회복이 돼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기다리신 거야. 이걸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열려진다는 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지 못하고 별이라도 청량치 못한다. 하물며 벌레인 인생 구데기인 사람이랴.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게 하려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돌아보시죠.
제가 정말 처음에 목회할 때 욥기 8장 7절 가지고 설교 무신장했어요. 개업식 하는 데마다 가서 액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다 그 액자를 갖다 걸어주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무너져요. 얼마 안 돼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갈등을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줬는데 왜 망해요? 이걸 제가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껍데기만 전했지 알곡을 안 전했더라고.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전해준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너 하나님 부지런히 찾아라.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 그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다. 아니 시작은 미미하기 시작해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데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말아먹는 사람도 많이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하고 욥기 8장 한번 펴봐요. 욥기 8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이걸로만 설교를 했거든. 읽어 시작. 얼마나 좋은 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주니까 망하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5절 6절을 줘야 돼. 내 알맹이를 빼먹고 껍데기만 준 거예요. 5절 6절 시작. 그거예요. 그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하되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지시키고 회복시킬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결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정결의식을 행하게 만들어. 여호수아 3장 5절에 먼저 하나님이 정결케 해라. 그러면 요단을 갈라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오셔서 그냥 가지 말고요.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거든 회개해. 아니 욥도 회개했다니까요. 옆에 사람 얘기해. 욥도 회개했더래요. 한번 해봐. 뜨래요. 이게 저기 강원도 말인 것 같더라고. 강원도. 그랬더래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욥도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욥처럼 회복될 거예요. 황폐한 땅이, 적막한 땅이, 무너진 땅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원리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에스겔 36장을 보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를 붙잡아요? 여러분 33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돼 있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 하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36절 끝에 봐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끝까지 우리는 뭐를 붙잡고 나가야 돼? 꿈을 붙잡고 환상을 붙잡고? 아니요, 어떤 표적이나 징조를 붙잡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렇게 갔다고 써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써있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면 축복,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이요,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맨날 산에 가서도. 여보시오.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 내 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스랍들 가운데 모셔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외쳤죠. 그들은 알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절 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1절 읽어. 시작.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면서 예배는 안 참석해. 예배는 안 참석하고 능력바위에 올라간다고 하고 불바위 간다고 하고 자꾸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배 참석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약보따리가 떨어지죠.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그냥 떨어지고 빵보따리가 떨어지는 거 봤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약보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죠. 뭘로 응답하신다고? 시편 107편 펴요. 시편 107편 찾았으면 아멘. 찾았어요? 19절 봐요. 19절.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요. 시작. 이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20절 시작. 뭘로 응답해? 말씀으로. 할렐루야. 20절만 더 크게 시작. 뭐를 보내요? 고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요.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 받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전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래, 나도 바울 사도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늘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말씀. 그죠? 이렇게 제가 부흥 사역을 지금 3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보면 아주 뭐 종말론, 은사집회 뭘로 하냐 반짝 뜨던 사람들이 금방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꾸 사라져. 근데 보니까 말씀집회 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집회를 해야 되겠다.
누가 뭐래 해도 저는 말씀 전하고 뭐 은사 무슨 하면 나 은사 모른다고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더 아프다고 그리고 도망나버려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의 은혜로 저렇게 이렇게 농론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면 말씀 붙잡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잘생긴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저 살았어요. 언제 나 만났어요? 지난번 맨 앞에 머리 빡빡 없이 앉아있는 사람 왜 머리 빡빡이고 앉아있었어요? 그때 암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말씀 믿고 살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살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 얘기 저는 만져준 적도 없는데 말씀 붙잡고 치료받았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심장이대로 앉아버려요. 아 이제 20년 넘게 심장 판막 협심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 죽었다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치료가 되어버렸다. 말씀을 듣는 중에 힘줄이 끊어진 게 붙었다고 벌떡 뛰어서 일어났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역사를 제가 수없이 보면서 야 말씀이 하나님이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제가 광주 극동방송 제가 그 자꾸 오라고 해서 가요. 녹음실에 가서 그럼 뭐 이렇게 PD도 누구도 다 뭐 선물 준비하고 봉투 준비해서 기도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 지사장 되는 분이 그 국장님이 아버지도 간으로 돌아가시고 형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간암으로 사형선고 받고 우리 기도원에 1월 1일 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믿어지더라는 거야. 저는 몰라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 치료받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시편 한번 펴봐요. 118편 이걸 이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붓글씨로 잘 쓰는 분 찾아가서 또 받아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국장실에 걸어놓고 자기 집에도 걸어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말씀 붙잡고 간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한번 읽어요. 시작. 시편 118편 17절 읽어요. 시작. 계속. 아니 지금 50도 안 돼 보이더라고. 멀쩡하고 젊은 분이 잘생기셨어요. 멋있어요.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목사님 서울 쪽에서는 언제 부흥회 하세요? 왜요? 자기 친구가 또 그런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찾아가게 하려고요. 아무나 찾아오면 안 된다고.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회복은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또 말씀하셨더니 이루리라. 이것이 원리예요. 말씀 붙잡을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원리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라. 더 크게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뭐해요? 자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혈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도 뭐는 해라? 기도해야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합시다. 제가 미국의 카터 대통령 고향 교회를 철없이 찾아간 사람이요. 왜냐하면 미국 리전트에 가서
공부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또 현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카트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등치가 좋거든? 등치가 좋은데 카트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른하고 얘기하고 찍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보는 카트가 실물을 봅니까? 거구더라고. 그분도 거구인데 이렇게 찍었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하고 카트하고 친구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나간 다음에 다른 분이 저 새끼 사기꾼이네. 아니 왜 그랬더니 카터는 고향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오시면 누구든지 다 같이 사진 찍어준대. 거기 영접부장이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주말에 한번 찾아간 거야. 주일날만 가면 그분은 어떤 일 있어도 주일날은 미국에 있으면 자기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갔는데 없어. 안 계셔. 왜? 아프리카 순방 갔대. 아, 순방. 그분이 그 분쟁 지역을 이렇게 평화의 사도로 다니잖아. 그래서 못 만났어. 못 만났지만 얻은 게 있어. 가서 참 잘 갔다 생각을 해. 참 잘 갔다. 그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듣고 온 거야. 참 감사해. 그분이 주지사로, 그 지역에 주지사로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한테, 엄마 나 대통령 출마할 거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거기에 흔들어. 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딱 거절해. 어머니 뭐 대통령이 종자가 따로 있어요? 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너 생각해봐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북부 사람이다. 남부 사람이 대통령 된 일은 없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평등하다고 외치는데 내가 볼 때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은요, 남북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북쪽이 이겼어요. 북군이. 정책상 미국은 북쪽은 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은 못 살아. 남쪽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고 촌놈 취급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럼 너는 남부 사람이니까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얼마나 미국이 차별이 심해요? 미국은 가문이, 대통령도 가문이 좋아야 돼. 부시 가문, 무슨 포드 가문, 뭐, 케네디 가문, 유명한 명문 가문이 있어요. 미국이 평등이 아니라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가서 미국에서 출세해도 한국계 미국인, 필리핀계 미국인, 출신이 앞에 꼭 붙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라도 출신 누구, 경상도 출신 이런 게 안 붙잖아. 그래도 우리 한국은 괜찮은 나라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거긴 인종차별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심하잖아. 아, 그런데 너는 남부 출신이라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너는 대통령 되려면 명문 가문을, 가문 사람이 다 하는데 너는 땅콩 농장 농사꾼의 아들이, 너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안 될 이유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명문 대학을 나왔어. 적어도 하버드나 에일이나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너는 해군사관학교 나왔어. 미국은 군부로 독재 이렇게 쿠데타 성공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관학교 나오면 전문학교밖에 안 쳐줘.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무슨 학벌로 내놓을 수 있냐. 근데 그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도 네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거든. 하나님을 스폰서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스폰서로 두려면 무릎 꿇어 꿇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어머니의 이 조언 때문에 이 카터는 어느 도시에 가서 선거 유세전을 할 때도 나가서 유세하는 시간보다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유명한 사람. 유세전에 가서 떠드는 시간보다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더 많이 가졌어요. 이분은 남부 출신 최초로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나고 나서도 최장수 인기를 누리는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해결사.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으려면 옆에 사람 인사에 그래도 기도합시다. 감리교의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죠. 유명할 정도 아니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에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할 뿐이다. 자, 봐요.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천재네. 사람이 일할 뿐이다. 하나님이 일하면, 아니.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결제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통치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해봤자 개미가 콩 하나 옮기려면 얼마나 가녀진 허리로, 개미가 콩 하나 옮길 때 얼마나 고생하면, 우리네 새끼손가락 한번 밀어주면 될 텐데, 우리 인생이 바닥바닥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 한번 하나님이 결제하면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저는 어려서요 백일작정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가게 달라고 거기서 응답이 왔어요. 기적으로. 그리고 나서부터는 기도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에 제가 처음 가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혼자 교회를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 교회가 열려지고 세워지는 걸 보고 제가 전사 사역하고 뭐 하면서 기도 하여튼 그게 만능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옆에 본당 지금 이제 확장 공사 아니라고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을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교육관에 지금 우리 부목사님 살고 있는데 우리 우장로님 와가지고 건축을 옆에서 하려면 그걸 날려야 된대. 일조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땅을 조금이라도 사면 그게 또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저 어르신 김영재 장로님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해도 안 팔아. 한 20평만 팔아도 괜찮다, 안 팔아. 제가 우리 교인들로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에 와서 여리고 돌듯이 돌아. 그랬어, 안 그랬어? 어떤 사람은 새벽에 돌다가 캄캄한데 발이 접질린 사람도 있어. 그래도 순종하고 돌고, 1차 안 되니까 2차 돌고, 2차 안 되니까 3차 돌고, 4차 돌아. 그때 땅 밟기 돈 사람 손들어 봐. 알았어, 내려. 기도의 능력을 아시냐고 주인이 날 찾아왔어. 사달라고. 그때 평당 300만 원 했어요. 우리는 절반 가격으로 사달라고 사정해서 150만 원에 사줬어요. 그래서 본당 진 거예요. 평당 150에 사고 그 사람은 딱 한 달 뒤에 여기 빌라 업자들한테 300씩 팔았어요. 나머지 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물론 한 십몇 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꿔. 바로의 마음을 바꿔. 문제 해결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성경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왜 기도 안 하냐고. 도대체 왜 기도 안 하냐고. 뭐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요. 목사가 기도는 원장인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오라고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한타스가 왔으니 아무튼 기도로 억지로라도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음식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서로 힘이 되잖아, 힘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황폐한 땅이 열려져서 건축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맞죠? 황폐한 땅이 건축되어진다고 써있죠? 황폐한 땅이 또 경작된다고 써 있죠. 황폐한 땅이 33절에 건축된다고 써 있어요. 34절에 경작된다고 써 있어요. 35절에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